100억 돌파 기념 번외 특강 3부입니다. 아, 이제 이렇게 상추까지 이제 다 실어갖고, 상추가 올해 우리가 만 세트를 보냈어요. 만 세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나간 거죠, 상추도. 이거는 뭐,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정말 전혀 거의 뭐, 우리한테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이거 굳이 상추를 열심히 만들어서, 키워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랑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보내드리냐면은, 조금 기계적인 만남, 아니면은 뭐,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 이런 것보다는 가족의 만남,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곳을 생태마음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 대살림 후원회원들한테도 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제 이번에는 아주 익사이팅한, 아주 흥분되는 장면을 보실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보냐면, 전 그게 제일 흥분돼요. 사무실에 전화가 풀이 나요. 그럼 우리 사무실 한 12명, 13명 정도 되는데 전화 받느냐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3부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한번 이제 상추 씻고 떠나는 장면 보시면서 한번 저하고 또 생태만 100억을 어떻게 돌파하게 됐는가 한번 함께 여행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정원 청국장하고 갈 거예요. 전 또 갈 거 따라갈 거예요. 이거는 청국장하고 그 다음에 곡물류를 실었고,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의 그 최고의 그 재미있는 청국 상추 실으러 갈 겁니다. 네, 예, 저거는 상추 지금 따갖고 오늘 내 보낼 겁니다. 예, 저 상추 냄새나, 상추 냄새가 나 지금 이 박스에 담았는데도 상추 냄새가 납니다. 이 상추를 850개 나가고 오후까지 하면 1000개가 나갈 겁니다. 1000개가. 예. 이거 우리 이 상추를 진짜 냄새가 나네. 박스에 담았는데도. 예, 여러분들 이거 상추 정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상추가 의외로 저는 이렇게 도시는 안 나가지만은 바닷가 가서 회를 먹을 때 뭐 상추가 나오는데 냄새가 전혀 없어요. 상추 냄새가. 그런데 우리 거는 진짜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그 상추를 여긴 뭐 제가 이제 2000년부터 제가 여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들어와서 산 건 2004년이고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이 건물을 짓고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짓고 들어와서 상추를 심어봤는데 200명 정도 피정이 들어오는데도 그 상추를 그렇게 따서 올리는데도 상추가 계속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좋은 상추를 그냥 따지도 못하고 그냥 밭에서 꽃필 때까지, 키가 이만큼 자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상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좋은 건강한 먹을거리인데. 그래갖고 상추를 했는데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이걸 시켜먹고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추 혈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올해는 상추만 팔아갖고 거의 한 1억 정도 팔은 것 같아요, 상추를. 어마어마하게 팔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한 3-4천만 원어치 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밭에 또 상추가 열심히 열리고 있으니까.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거 트럭? 다 쌀 수 있나?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생태마을이 진짜로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 생태마을이.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는 초연결 시대. 유튜브라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비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걸 상추를 이만큼 들고 나가서 어디다 갖다 팔어?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이라는 이 가상의 성당을 통해서 이러한 재미난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저는 제가 한 번도 내가 행복 전도사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평화방송하고 KBS에서 계속 행복 전도사라고 표현을 해갖고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행복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진짜 가을 하늘 공활한 데네. 에? 가을 하늘 공활한 데 높고 푸르고 구름은 있네. 근데 황토 집에서 살 때하고 지금 그 기존 집에서 살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황토 집에서 살면은 뭔가 진짜로 자연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연 속에서. 흙 속에서 자는 거니까. 흙 안에서 자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황토 집을 더 많이, 땅을 좀 확보를 하면 황토 집을 많이 져갖고 문경에는 황토가 워낙 좋으니까 아, 거기다 좀 황토 집을 좀 줘야 되겠다. 문경에다 몇 채를 좀 져놔야 되겠다.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들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으네. 땅이 문경 땅. 내가 그걸 딴 생각을 많이 했지. 문경에 땅 4만 평이나 있는데. 아 지금 아침에 상추밭에서 또 200개 올라와갖고 오늘 거의 1,000개 보내네. 1,000개. 1,000개 상추 보내. 오늘 오후까지 하면은 거의 보낼 수 있겠네. 예. 자, 이게 우리가 고추밭에서 딴 고추입니다. 지금 저온조정거에, 어우, 여기 들어오니까 엄청 시원하네. 저온조정거에다 고추를 이렇게 해놓고 이걸 빻았고, 김장할 때 쓰고, 그 다음에 고추장 만들 때 씁니다. 우리는 고추를 외부에서 사갖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고추로 할 수 있는 한, 우리 고추로만 거의 합니다. 내년에는 한 1,000평 정도 더, 고추를 심을 거니까, 고추가 또 굉장히 많은 양이 또 생기죠. 예, 우리 직원들이 이제 저온조정 상추를 이제 지금 밭에서 따고 있는데 따갖고 만들어갖고 지금 여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로 열심히 정말 합니다. 예, 그 이 큰 트럭에 이게 다 들어가네. 어우, 트럭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트럭이 큰 거네 보니까. 예. 그 트럭, 이 큰 트럭이 여기 거의 다 들어가니, 아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원주로. 원주? 원주로 가갖고 전국으로 나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택배 시스템이 기가 막혀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많이 가보는데 미국은 5일 걸려요. 5일. 신청하면은 5일 만에 도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다가 조그맣기도 하지만은 하루 만에 가는 이런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IT 정보 통신 기술 이게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뭐 어떠니 저떠니 그래도 이 대한민국처럼 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대단한 거죠. 경쟁력이. 예. 트럭도 엄청나게 크네. 네. 이게 하루에 나가는 건데 사실은 저 조그만 트럭에 또 나갑니다. 또 오후에 또 예 수고하셨어요. 빨리 가서 식사하세요. 아 네네. 맛있게 드세요. 아니 그 저 안에 있는 직원들 숫자도 다 해서 챙겨주지 그래. 이따가 오후에 잠깐에. 꽉 차네. 문은 언제 닫으려고? 네. 저는 다 실었는 줄 알았더니 또 여기 아침에 물건 실어갖고 여기 또 지금 여기 또 실래. 난 다 실었는 줄 알았더니 아유 이거 뭐 다 했다고 신나갖고 우리 우체국 직원들이 이제 다 했다라고 환성을 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전심 식사 이제 하시겠지. 네, 우리도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일을 했는데 자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여기는 우리 생태마을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주문을 받는 겁니다. 월요일날 아침에는 그야말로 전화에 불이 납니다. 불이.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이 저기 그 물건 주문하시는 분들이 생태마을 직원들 너무 상냥하다고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저 끝에서 저랑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랑 저 끝이 저희들 자리입니다. 박현민 신부님이랑 제가 그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따로 제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합니다. 직원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은 불편한가? 찬웅이? 전혀 전혀 불편하지 않아? 효빈이는 어때? 새로 신입인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오히려 좋아? 이거 방송용 아닙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관여를 안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있는데 내가 굳이 직원들한테까지 이렇게 뭐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아버지로서 사제로서 자리만 지니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 주문 많이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예. 굉장히 많죠 직원들이. 그러니까 100억의 물건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컴퓨터로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내역서를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선물 뭐 받고 싶다, 뭐 감자 받고 싶다, 쿠키 받고 싶다, 뭐 양파 받고 싶다, 대파 받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다 옆에다 적어놔요. 그래갖고 그거를 또 송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넘겨줄 때 그렇게 저쪽 택배실로 넘겨주면은 택배실에서 또 그걸 다 보고 거기다 다 최대한 가능한 한 넣어드리려고 그럽니다. 벌써 오전에 그 작업 다 했어? 리카르도 신부님 그 넣는 작업 다 했어 벌써? 우리 최 대리. 아 그래. 이 직원들이 대부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사무실에서 전화 주문 받지만은 또 편집도 합니다. 편집. 내 거 우리 여기 저기 달력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달력 편집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직원들이 이제 제 강론 강의 예 이렇게 막 전화들을 많이 받아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와요 전화가. 예. 여기 보면은 예, 제가 이제 강의 갔던데 뭐 이런 것들 뭐 감사패들 좀 있고 그런데 제가 가톨릭 매스컴상도 받은 게 있네요. 예, 출판 부분 예, 어디로 가야 하나로 받았구나. 저런 글 쓰는 사람한테는 최고 정말로 명예죠. 제가 여기 육군 기무사령관 육군 기무사의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를 안 갔고 기무사가 뭐 하는지 잘 몰랐어요. 대충은 알았지만은 그런데 정말 재미난 얘기인데 그때 내가 막 누구 욕을 했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인가 박근혜 대통령인가 그 막 댓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 앞에서 자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나름대로 정의를. 근데 이제 그 중장 지금 좀 상황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신데 그때 그 여기는 별 세 개가 기무사령관은 별 세 개가 책임자더라고요. 근데 그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대위 이상만 앉아 있는 거예요. 사복을 입어 갖고 나는 저기 일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강의 끝나고 그 사령관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신부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대위 이상이고 다 소령 중령들이라고 다. 근데 왜 사복을 입고 있느냐고. 우리는 저기 뭐야 원래 군복 잘 안 입는다고. 그래서 그때 정부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강아지 법무소인지 모른다고. 그런데 뭐 저는 뭐 사실은 기무사든 뭐 어디든 제가 강의 가면은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얘기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사람이 소신 없이 어떻게 살아. 네. 근데 그때 참 반응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그 이제 참모들이 다 완스타들인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주 재미났던 기억이,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 버섯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거는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 요거 이제 한번 꺼내서 다려갖고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에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무슨 사업이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조금 했을 때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래갖고 집에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하면은 이렇게 자랍니다. 요게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버섯을 키우는 그 재미도 제가 보기엔 쏠쏠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걸 잘라갖고 차를 끓여 드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영지버섯. 예, 그래서 매일, 매 순간순간 뭐를 하느냐 하면은, 뭐를 하면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년에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 가시오가피, 밤나무, 뭐 이런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좀 행복하고 재미난, 그리고 영이 맑은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감사하느냐면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꿈을 꾸다가 끝나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근데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은, 또 다블사이버 성당은 꿈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든지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도 베론의 최양옥 신부님 기념성당 냉난방 하기로 했는데, 아까 잠깐 국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2억 500만 원을 보냈어요. 한 2주, 3주 만에 2억 5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초연결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부님 뭐 이렇게 모르는 게 없느냐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제 책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요거는 이제 성서 쪽으로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늙은 거, 뭐 노년의 즐거움, 뭐 노년 희망이 있습니다. 노년의 길목을 바라보는 친구들이요. 99세까지, 80살까지 뭐 제3의 장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죽음, 한동안 죽음 강의를 했잖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철학, 죽음을 말하다, 데스, 죽음이란 뭐 죽음맞이, 뭐 하드, 그 다음에 성공적인 노화, 그 다음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뭐 이런 죽음에 관련된, 죽을 때 후회하는 뭐 25가지 연옥시라, 지구이야기,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글을 쓰는데 어떻게 글을, 제가 이호덕 선생님의 그 덕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제가 한 1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10번 이상.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제 뭐 우리산 자생식물 대백과 한라산, 뭐 현미밥 이런 것들, 친환경적인 것들을, 자료들을 이렇게 제가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은, 향산 현신규 박사님 탄생 100주년 기념 문집인데, 이분께서 이게 은사시나무라는 거예요. 예, 그 원래는 사시나무인데, 현사시나무. 은사시나무인데 현사시나무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름을 바꿔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을 완전히 이룩해주신 대단한 박사님이에요. 돌아가신 지 100주년이니까 지금은 한 120주년 정도 되겠네요. 예, 돌아가신 지 탄생이네. 탄생. 이제 한 120주년 되네.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환경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책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런 거를 한 네 번 정도 아마 바꾸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책 안에 진리가 들어 있어요. 책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하고 아주 많이 가깝게 지내시면은 지혜가 생기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정말 전화 열심히 받죠. 이런 공간 안에서도 제가 살아 있는 걸 느껴요. 아까는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이 그 택배 보내는 거, 우체국 직원들도 와서 했지만은, 우리 사무실, 그리고 애들이 다 젊잖아요. 이리 와봐요. 정말 얼마나 젊어. 다 젊은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아이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거,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 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예. 예. 일자리를 이렇게 주는 거. 그리고 이 컴퓨터를 다 이렇게 서로 이제 선배들이 이제 가르쳐, 후배들한테 가르쳐 줘갖고 물건 이렇게 주문하는 법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네, 컴퓨터를 다 두 대씩 설치를 화면을 해주고 합니다. 예. 아, 이제 다시 한번 100억 매출 기념 번외 특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수익금을 가지고 아프리카도 돕고 우리나라 국내도 좀 돕고 그 버는 대로 싸두지 않고 버는 대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버는 대로. 그래야지 이게 싸두기 시작하면은 썩어요. 재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 뭐 미래는 우린 저기 직원들 퇴직연금도 다 붓고 또 직원들 그 여행 경비도 다 붓고 있어요. 그래갖고 2년에 한 번씩 직원들 데리고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다니죠. 이 친구들이 지난번에는 남미 마추픽추로 가려고 했는데 뭘 놓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신입한테는 잘 됐을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직원들 데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뭔가 자꾸 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참 행복한 그러한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 여기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설레요. 아,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행복한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행복하고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요 사진 이제 한번, 우리 김창린 신부님이세요. 이 생태마을을 지어서 저한테 온전히 그냥 주신 거예요. 생태마을을 줘서. 그리고 너무너무 멋있는 게 신부님이 져서 주고 난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저한테 지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을 뒤에서 묵묵히 바라봐 주시고 늘 미사 때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87살에 이제 7년 전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 신부님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